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교재 194쪽에 나와 있는 갑오개혁 개혁이라고 딱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근데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이 개혁을 해주는데 어찌 좀 찝찝하다. 화장실 갔다가 마무리 안 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들고 그래서 갑오개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오개혁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갑오개혁은 그 일본 애들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이렇게 나눠지는데 1894년도에 그러니까 1894년도에 동시에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갑오개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청 폐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억압을 하면서 그리고 당시 고종과 그 다음에 명성황후 체제의 어떤 그런 집권체제를 물리고 누가 집권하게 되는 겁니까? 흥선대원군을 앞서게 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허수아비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뒤에 물러가 있는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1차 갑오개혁을 하게 되는데 갑오개혁을 단행을 하는 데에 최고로 우리나라의 그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 집권 그 권력가는 누구였냐면 김홍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김홍집. 온건계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앞세워서 하게 되는데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시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성격이 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데 있어요.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조선과의 관계를 끊는 데 그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중점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왕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왕권은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내역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들이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러한 내용들도 일부 반영이 되고요. 별로 큰 주장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기관은 김홍집이 개혁기관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군국기무처를 만들었어요. 국기무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국내부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국내부를 설치한 건 좋은데 의정부의 육조를 팔암으로 고치는 직무작업을 한다. 근데 국내부를 설치해서 이런 의정부라든가 육조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즉 왕실 사무하고 실제로 하는 정치적인 일을 하는 그런 정책사무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리시켜버렸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육조를 팔암운으로 고치는데 암운 근대시 행정기구인 암운으로 고치는데 뭐 살림살이하는 내무암운 그 다음에 외교하는 외무암운 그 다음에 탁지암운 기억해 주세요. 탁지암운 요 탁지암운이 재정 관련이에요. 돈과 관련된 거, 탁지암운, 그 다음에 법무암운, 학무암운, 공무암운, 군무암운, 농상암운 이렇게 암운 체제로 갔다라는 겁니다. 육조를 버리고 그러면 이 조, 육조다, 뭐 이조, 예조 이런 조로 갔던 거 즉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호칭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버려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여긴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국기념, 즉 우리가 청의 연호를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벌 폐지, 그 다음에 연좌제 폐지하죠. 연좌제 폐지 아시죠? 연좌제라는 거는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의 자식들까지도 동시에 그 처벌을 받는 이 연좌제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 과거에 뭐 국가보안법에 연루가 돼 있었다 그러면 그의 자식들이 뭐
공직에 나아가는데 제한을 두거나 또 그다음에 뭐 육사, 공사, 해사에 진학하는데 제한을 뒀던 거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연전제 폐지해야 된다. 조혼 금지, 일찍 결혼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과부의 제가 허용, 신분제 철폐. 신분제 철폐랑 문법 폐지랑 뭐 비슷한 거고 이것은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주장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조세 급납화를 실시한다. 조세 급납화라는 거 바로 뭐냐면 조세를 금으로 내라. 즉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돈으로 내라라는 겁니다. 돈으로. 화폐로 내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돈을 이제 화폐로 내라라고 했던 부분은 이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일본 애들이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도량형을 통일하고 은본이 화폐제입니다. 은본이 화폐제. 그래서 화폐의 단위를 은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슨 본위 화폐제예요? 금본위 화폐제인데 이 당시는 은본위 화폐제였다. 그리고 과거제도 폐지시키고 새로운 인재 등용제도를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경무청을 실시합니다. 경무청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그래서 지금의 경찰청이 이 당시에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경찰 업무를 봤던 기관은 뭐였죠? 포도청이었죠. 그러니까 포도청이 없어지는 겁니다. 포도청 폐지. 그리고 기존의 군대를 폐지하게 되는 거죠. 폐지하면서 어떻게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딱 본다면 봉건적인 부분을 좀 폐지하고 동학농민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들을 일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그 다음에 왕권의 약화를 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죠? 194쪽에 쫙 나와져 있어요. 뭐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 있는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에 있었다라고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시에 이제 그 체제의 그 역법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895년 1월이에요. 1월. 그냥 묶어서 같은 해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1월로 보기도 해요. 2차 갑오개혁인데 자 2차 갑오개혁은 왜 일어났냐면 거기 상황정리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이 이길 것 같아. 승기를 잡았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일본 애들이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은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아까 1차 개혁하고 이제 좀 다르게 본격적으로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좋도록 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은 이제 흥선대국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흥선대국은 물러가게 하고 더 말을 잘 듣는 박영효 이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 부마죠, 부마. 그 다음에 김홍지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궁극기무처는 이제 폐지해버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른바 홍범 14조다 해가지고 개혁 주요 내용들이 여기 14조에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추가 개혁 내용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이거는 뭐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2번, 왕실의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과 외척의 본분의 의리를 밝힌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왕실의 본분을 중시해라. 왕실의 본분은 뭐예요? 그냥 왕으로서의 역할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사건건 뭐 왕이 뭐 정치하는데 관여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임금은 정전에 나와서 시사를 보되 정무는 직접 대신들과 의논하고 재결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즉 왕비의 여기 딱 첫 번째로 나왔어요. 누구를 배제시키는 겁니까? 명성황후를 배제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 고종은 나와서 그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네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대신들과 의논해서 해라 라는 얘기죠. 명성황후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는 얘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1차와 2차를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의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즉
국내부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왕권 약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와 각 아문, 우리가 각 아문이 몇 개 아문이었어요? 아까 1차 가보기 때 8아문 체제로 갔었죠. 권한을 명백히 한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으로 전환한 비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번, 7번째, 조선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모두 탁지아문, 아까 탁지아문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와 관련된 것이죠? 돈과 관련된 것이죠?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갑신정변 때 1884년도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정이 일어나. 어디에서? 갑신정변에서는 어디에서? 호조에서 일어나 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 6조 체제가 변했으니까 호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탁지아문이었어요. 그래서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이것도 역시 재정의 일원화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갑신정변도 그렇고 갑오개혁도 그렇고 굉장히 급속도로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급속도로 개혁을 하는 데 있어 공통점이 재정의 일원화가 있어요. 왜 일원화를 자꾸 추구할까요? 돈을 여기서도 관장하고 저기서도 관장하고 하게 되면은 이 돈과 관련된 흐름을 장악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 보기 좋게, 관장하기 좋게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참, 그 다음 볼게요. 8번째, 왕실의 비용을 솔선하여 줄이고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청의 모금이 대속한다. 왕실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탕금이라고 불렀어요. 내탕금. 이 내탕금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실에 돈이 없다라는 것은 왕실은 곧 뭘로 허수아부로 전락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여기 또 나옵니다. 왕실 비용과 각 관청의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0번째, 지방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골수령의 권한도 제한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이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수받는다. 우리가 1차 갑오개혁 때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제를 폐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과거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과거제 폐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다라고 그래요. 이 과거제만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재를 등용한다 이렇게 딱 했는데 과거제는 폐지한다라고 해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과거제를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여태까지 되어 왔는데 500년 동안 그러면 과거제를 안 본다는 것은 곧 뭐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유학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학. 그러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외부의 외세에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것을 차단시켜버린다라는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인재 등용에서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관리들을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모두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 195페이지에 동그라미 세 번째의 내용들이 쭉 나타나져 있어요. 정치 부분 보겠습니다. 내각제를 도입한다. 내각제를 도입한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내각제예요. 내각제. 내각제 도입한다. 내각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죠? 즉, 정부인데 이것의 의미는 곧 뭘 의미해요? 입헌군주제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일본하고 똑같은 시스템인 입헌군주제로 가겠다. 왕은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체제로 가겠다. 8아문을 7부로 개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우리가 지금 8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23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냥 23부로. 도 밑에 뭐 부목 군현 있잖아요. 그런 거 쫙 없애버리고 23부로 가겠다. 23부.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부목 군현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군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부라든가 목이라든가 뭐 현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없죠. 군은 있죠. 뭐 군수, 도 밑에 군수 있지. 그래서 군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지방관에 관한 축소하고 재판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예요. 자, 교육 입국 조서를 고종이 발표를 하는데 교육 입국 조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가 기존의 교육제도 있죠. 뭐 서당이라든가 향교라든가 그 다음에 성균관 이거 아니고 신식학교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식학교. 그래서 신식학교 거기에 나와 있는 소학교라든가 사범학교 선생님들 기르는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신식학교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신식학교. 신식학교. 신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고요. 자,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1차와 2차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디테일한 거는 거의 2차에서 이루어졌고 1차에서는 청과의 관계 단절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봉건적인 어떤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 그 정도에 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3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차 갑오개혁의 내용 그거 이제 보시기 전에 요거 이제 참고를 한번 볼게요.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고쳤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1차 갑오개혁 때는 조를 아문으로 고쳤는데 2차 갑오 때는 의정부의 명칭도 내각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각 관제 쭉 보시면 뭐 팔아문을 부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범부, 학부, 농상, 공부 이렇게 있는데 이 명칭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 눈여겨만 보세요. 눈여겨만 보세요. 눈여겨보시고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조였잖아요. 조의 우두머리 장관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판사라고 불렀죠. 여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대신, 내부 대신, 탁지부 대신, 군부 대신, 법무 대신 이런 취지로 가는 거예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안 읽어본 사람하고 읽어본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어떤 지문이 딱 들어와져 있을 때 무슨 대신? 그러면 대략 언제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힌트가 된다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대신 그 다음에 왕실의 종칭을 경상시켰습니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관계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주상전하에서 대군주 폐하. 폐하. 왕비전하에서 왕후 폐하. 세자에서 태자. 이렇게 해도 청나라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호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격상이 됐어요. 그냥 허울 좋게 허울 좋게 겉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위해주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실권은 다 뺏어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청과의 대등한 관계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교육 입국조서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8도에서 23부 그 다음에 군대 개편했죠. 서울에 훈련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부대를 진위대 또 시위대도 있습니다. 시위대 시위대도 훈련대와 더불어서 서울을 지키는 부대죠. 자, 이런 것을 설치했어요. 그럼 군대를 신식군대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군인 수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오히려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허울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 요거 좀 이따 풀고요. 3차 개혁, 을미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차 개혁. 3차 개혁은 1895년도에 일어나는데 을미 개혁이라고 불러요. 을미 개혁. 이 을미 개혁은 1895년도에 약간 좀 미진한 것 같아. 미진한 것 같아. 미진한 것 같아. 그래서 을미 개혁은 그 갑오개혁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배경은 왜 했느냐. 일본이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하죠. 그죠? 청일전쟁을 딱 합니다.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일본이 어디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이 전쟁에 이기면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지네라 나라까지 합니다. 갑신정변 때도 승기를 누가 잡았어요? 청나라 잡았죠. 그래서 일본하고 조약할 때도 청나라 지네 나라인 텐진에서 했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에서 청나라는 패했잖아요. 청나라 패하면서 일본이 요구하는 거, 조선에서는 이제 꺼져라. 그 다음에 또 뭐를 요구합니까? 뭐를 요구해요? 청나라 영토도 요구해요. 그래서 요동반도 이거 내놔라. 그 다음에 어디? 타이완섬 내놔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도 못 말리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보고 있던 러시아가 일본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누굴 끌어들여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요. 러시아하고 영국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삼국이어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면서 네가 뭔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청나라를 함부로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빼앗은 것 중에 이 요동반도 같은 경우는 다시 반환을 해버려요. 일본 애들이 이 세 나라가 무서워서 반환을 해요. 이것을 반환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에 붙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러파, 친러 내각이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붙어버리죠. 일본 애들이 약이 바짝 오르죠. 죽겄다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빼앗은 것까지 돌려줘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갑오개혁까지 딱 했는데 러시아가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쭉 관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명성황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전명으로 여우사냥.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해요. 명성황후를 시해. 명성황후예요. 황후. 황후. 명성황후를 시해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을미사변이다 라는 거죠.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변이죠. 그러면서 다시 조선의 어떤 입지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중단되었던 갑오개혁을 다시 한다 해서 을미개혁인 거예요. 중단된 갑오개혁을 다시 한다 해서 을미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을미개혁이 바로 뭐냐면 내용 몇 개 없어요. 그냥 단태우 쫑이에요. 단태우 쫑. 단태우로 개혁 쫑 낸다. 단태우 쪽. 단발령 태양력 우편제도 종두법. 단발령 태양력 우편제도 종두법. 이거예요. 단태우 쪽. 우리가 이때부터 우리가 양력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편제도도 갑신정변 때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죠? 그거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우편제도. 그 다음에 종두법.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 잘라라. 라는 얘기.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단태우종, 단태우종.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은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김홍주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되고, 태양력 사용하고, 건양이랑 연호 사용하고, 단발령, 종두법, 우편성. 그 다음에 친위대, 지방, 지방에 있는 진위대, 이거 설치했는데, 설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별로 우리 군대를 강하게 하는 건 아니죠. 뭐예요? 오히려 우리 군대를 장악을 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을미개혁을 단행을 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갑오개혁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쫙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을미개혁,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종은 이른바 일본 애들이 무서워서 피신을 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 어디예요?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뭐예요? 아관 파천이에요. 파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을미의병.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뭐 때문에?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의 내용 중 이거 단발령 때문에 일어나죠. 머리 잘라라, 상투 잘라라. 그럼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데 우리의 그 신체를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불효를 여기고 있는데 그렇죠? 그 머리를 잘라라.
거대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종이 직접 자기가 시범을 보여 단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 엄청나게 크자 단발령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후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궁극기무제의 활동 내용. 아, 그럼 이건 몇 차 개혁이에요? 1차 개혁이죠. 1차 개혁 내용 고르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와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한번 쭉 보고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토지의 균등 분자, 이거는 누구의 주장입니까? 동학농민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양전사업과 직계발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을 했던 광무개혁의 내용이고요. 공사 노비포 협박, 신문제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연호 사용 폐지, 네, 그렇죠. 그래서 뒤과 리을이다. 정답 5번이에요. 여러분들 개혁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다 외우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개혁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답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연표의 가식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은 가식이 고보농민 봉기 그 다음에 영상하고 시에 즉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내용들이죠.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2차가 보게요.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렇죠? 연표 2번. 옳은 거 골라라. 네. 맞죠? 6.17이 조선 중립화론. 이거 언제입니까 우리가? 갑신영변 이후 여기 검도사건 그러니까 아니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명성호 시의 이후에 생깁니다. 아니고 청이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했다. 자, 요거 이제 멜렌드로프 얘기하는 거죠. 멜렌드로프 마관 캥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언제예요? 이모군란 이후죠. 그러니까 갑신영변 이전 여기겠네요. 그렇죠? 태양역이 채택되고 건영이라는 연호가 사용됐다. 이것은 바로 을미개혁. 을미개혁.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의 직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동의 시기 을미개혁과 그 다음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러한 내용들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사라졌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는 광무개혁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